민생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. 오늘 각각 영 호남을 찾아서 거대 양당 심판을 외쳤는데 이 다른 선거와는 달리 이번엔 제3당의 공간이 넓지 않아서 고민이 큽니다.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부마 민주공원 참배로 부산 지역 지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. 제3당을 이번 총선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때 그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시 짝을 태게 됩니다. 자갈치 시장 등을 돌며 거대 양당 정치를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.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북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줄표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. 민주당 100% 지지하는 것보다 30%는 정의당에게 나누는 것이 더 강합니다.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퇴출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400km 국토종주 나흘째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도 양당을 살찐 돼지에 비유했습니다. 가장 많이 국민 혈세를 받은 그 살찐 돼지 두 마리 있지 않습니까? 찌질함의 극치입니다. 두 양당. 안 대표는 오늘 전남 구례를 지나면서 국토종주 4분의 1을 돌파했습니다. 우리공화당 지도부는 대구와 경북을 찾았고 친박신당은 서울 명동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. TV조선 황정민입니다.